어느덧 목요일입니다. 센 언니들의 종목 배틀 여벤져스 힘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즌 정말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순위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포트내에서 낙폭 과대주를 들고 있었나 혹은 기존의 주도주를 들고 있었나에 따라서 큰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트 순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김진경 팀장의 꾸준한 1위 수성이 이어지고 있고요. 2위에 정희진 팀장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8.7% 수익이고요. 3위권은 임정희 과장, 4위 감숙 전문가입니다. 2위가 또 바뀌었죠. 정희진 팀장의 포트를 보겠습니다. 효자 종목은 대림재지네요. 수익률 17% 기록하면서 차곡차곡 수익을 모아가는 형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소폭의 손실 구간, 동국제강 역시 부진합니다만 대림재지의 선전으로 인해서 누적 수익률 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이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 있는 분이죠.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 이 시간에 네이처셀의 목표가리 상향 조정하셨어요. 사실 올려도 괜찮을까? 이런 살짝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 걱정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또다시 급등하면서 어제 올린 그 목표가를 또 달성을 했거든요. 네이처셀 수익률로만 무려 44%입니다. 현재 네이처셀과 함께 포트 좀 리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요즘 매일같이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단기 종목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낙폭과대된 종목들 위주로 단기 대응을 노리셔야 되고요. 남은 대결 기간 동안 제가 바닥을 다지고 추세를 돌릴 종목들 보여드릴 테니까 대결 마지막까지 계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이처셀 금일 목표가 달성으로 제외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 목표가 이상까지 올라간 점이 아쉽지만은 일단 목적 자체가 단기 상승을 노렸고요. 상대로 목적이 제가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장 포트에서 수익 실현 후에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신의 경우가 지금 120일선 돌파를 위한 눌림목 자리라고 보여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하기도 좀 괜찮기 때문에 제가 화신에 대해서도 단기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힘을 응집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주들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몇 년 동안 가지 못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완성차 주의 경우는 조금은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부품 주에 좀 더 관심을 두실 것 같고요. 화신의 경우는 61선 위에 안착을 이후 단기 120선 터치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화신도 단기 종목으로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로스엘입니다. 전일 편입을 했던 종목이죠. 지금 현재 21선 부근에 지지라인 형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두셔야 되십니다. 동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국주 안에서도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고 이게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으로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단기 기술적 반등 좀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엘도 뭐 그렇지만 사실 이번에 조금 수혜션 했었던 네이처셀도 마찬가지로 제약주 안에서도 키 맞추기 장세를 노리면서 제가 수혜션 했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중국주 안에서 이번에 로스웰로 네이처셀과 같은 방향 패턴으로 인해서 키 맞추기 장세를 노려서 이번 로스웰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수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장 중에 61선을 살짝 돌파를 하는 듯 싶었지만 현재 아쉽게 밀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걱정 없이 단기 추세를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도달이 예상됩니다. 이미 실적은 대체적으로 우려감이 반영이 되었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추세를 돌릴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동원수산도 마찬가지로 고향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동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단기 수익을 노리면서 동원수산도 좀 쉽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렸던 목표가가 8,500원대 그리고 네이처셀이 오늘 9,900원까지 정말 급등을 보였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이틀간의 급등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겠다라고 밝혀주셨네요. 44%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이 됐고요. 저희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럼 화신과 동원수산, 로스웰 이 세 종목 가지고 추가적인 탄력을 저희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 포트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